오늘도 한낮엔 덥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고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요즘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한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꼼꼼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방으로만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쪽과 서쪽에 자리한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일부 내륙 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와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 높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햇볕을 막아주는 양산 효과를 해주겠는데요. 때문에 낮 동안의 더위도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